비트코인과 다른 주요 코인들은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2.2% 증가한 2조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1월 5일 이후 처음으로 4만 6천 달러대를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부활했다. 비트코인은 몇 달 동안 갇혀있던 3만 3천 달러에서 4만 5,800 달러 범위에서 나왔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앞서 작은 녹색 새싹이 형성되고 있다는 트윗을 올렸던 온체인 분석가인 윌리 우에 따르면 펀더멘털의 매수 압력에 의해 추진됐다. 일요일 팩터 LLC의 CEO이자 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란트는 BTC 차트에서 오름차순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란트에 따르면 2019년에도 비슷한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오름차순 삼각형 패턴은 애널리스트가 스윙아이를 따라 수평선을 그리고 스윙아이를 따라 상승 추세선이 그려지는 가격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패턴은 종종 거래자가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탈 지점을 찾는 데 사용된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카르다노와 같은 다른 알트코인만큼 비트코인을 논의하지 않고 있었다. 금융시장 데이터와 콘텐츠 플랫폼인 산티멘트의 트윗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대한 논의 비율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강세 급등이 일어나면서 회복되는 BTC에 다시 집중하는 투자자들을 보라고 말했다. 분석가인 미찰 반드포페는 일요일 이더리움이 유동성의 여러 영역뿐만 아니라 더 높은 시간대의 저항 영역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만약 그 저항 수준을 뚫는다면 파티 시간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언론 시간의 ETH는 그가 트위터에 올린 차트에서 표시한 영역 위에 있었다. 인기 분석가인 크레더블은 BTC가 강세의 징후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강력한 이탈을 예측했다. 새로운 전략 세션에서 그는 31만 8,400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비트코인이 대각선 저항을 뛰어넘은 후에 비트코인 분출이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은 좋아 보인다. 비트코인은 계속 갈아서 올라간다. BTC는 훌륭해 보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 잠재적 삼각형의 상위 추세선을 깨뜨렸다. 우리는 이 작은 충동들을 더 낮은 시간대에서 계속 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통합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그 움직임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레더블에 따르면 삼각형 구조로부터의 이탈은 비트코인이 3만 6천 달러까지 후퇴할 확률을 사실상 없앤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4만 달러의 가격대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크레더블은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구조는 BTC가 전염병으로 인한 충돌에서 갑자기 회복되었던 2020년 3월의 가격 조치를 연상케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3월의 회복 기간 동안 BTC의 4시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1시간 차트의 비트코인 가격 조치와의 유사점을 보여주었다. 할피니는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를 받았다. 그는 201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그가 천재였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다. 아니면 그는 시간여행자나 예지능력이 뛰어났을 수도 있다. 내 말은 그는 2009년에 트위터에 광범위한 비트코인 구현으로 인한 CO2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라고 올렸다. 나중에 2010년에 피니는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운명을 논의한 유명한 비트코인 토크 포럼에 자신의 디지털 현금을 발행하는 은행의 준비통화 역할을 하는 고강력 돈이라는 메시지를 썼다. 이제 우리는 잠재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또 다른 피니의 예지력을 보고 있다. 3월 14일 테라폼랩스의 설립자인 도건은 UST가 100억 달러의 비트코인 보유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인 UST와 루나를 발행하는 테라 프로토콜을 만들었으며 후자는 알고리즘적으로 전자를 뒷받침한다. 테라폼랩스는 정확히 은행은 아니지만 이를 더 쉽게 지불할 수 있도록 자체 디지털 현금을 발행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으로 뒷받침될 예정이다. 이것은 비트코인 시스템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트코인을 격렬하게 거부하더라도 큰일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스테이블코인은 그 가치가 다른 자산, 보통은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암호화폐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의 USDT가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에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또한 잠재적인 지불결제 앱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USD 스테이블코인은
총 시장 가치로 최소 1,800억 달러를 나타낸다. 이것들은 담보화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린다. UST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진 다른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알고리즘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로 잡히지 않는다. 대신에 코인은 목표 가격에 맞추어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소각되거나 주조된다. UST는 루나가 있는 곳이고 루나는 UST를 지지한다. UST의 가격이 너무 높으면 프로토콜은 사용자가 루나를 소각시키거나 UST를 만들도록 유도한다. UST의 가격이 너무 낮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인센티브 프로세스는 다소 복잡하지만 사람들이 적절한 차익 거래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멋진 시장 모듈이 존재한다. UST는 알고리즘이지만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될 것이다. 루나 재단 경비대는 1월에 설립되었다. LFG는 진정으로 분권화된 경제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 사명을 가진 비영리 단체다. 주요 초점은 테라이며 UST 인센티브 메커니즘이 실패할 경우 예비 백스톱을 제공한다. 당초 LFG는 30억 달러 규모의 BTC를 매수할 계획이었다. 이 중 22억 달러는 이미 외부 자금 10억 달러와 LFG가 이미 가지고 있던 UST로 구매한 12억 달러를 통해 조달됐다. 나머지 8억 달러가 오고 있다. 권 부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BTC 매입을 위한 테라 프로토콜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시뇨리지 부분을 활용하면 BTC 보유액이 1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뇨리지는 그것을 생산하는 비용에 비해 새로 발행된 통화의 초과 가치에 대한 표현이다. 정부 측면에서는 미국 동전에 0.25 달러 미만의 금속이 들어있다. UST에는 생산 비용이 거의 0이므로 시뇨리지 이익의 일부가 연소되고 다른 부분은 재무자산으로 축적된다. LFG는 언제 그 모든 비트코인을 살 것이며 우리는 왜 신경 써야 하는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 LFG라는 소문이 있는 비트코인 주소가 있으며 비영리 단체가 매일 1억 2,500만 달러의 BTC를 구매하는 것처럼 보인다. 매일 200억 달러 이상의 물량을 쏟아내는 자산의 경우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60 베이시스 포인트의 물량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암호화폐 헤지 펀드인 3LO 캐피털의 카일 데이비스는 트위터에서 많은 것을 밝혀냈다. LFG가 실제로 100억 달러의 BTC 매장량을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일일 매수는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은 암호화폐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야 한다. 담보화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주된 비판은 암호화폐의 윤리에 반하는 회계사들의 증명이나 감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권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혈관을 통해 믿지 말고 확인하라는 펄스를 보내고 서클이나 테더를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UST가 성공하면 완전히 감사 가능하고 투명하며 분산된 디지털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 그건 엄청난 일이다. 담보물이 있다는 것을 도건 씨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고 족제비 같은 말로 보증 자격을 주는 회계법인도 필요 없을 것이다. 블록체인에서 직접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할피니가 PTI의 또 다른 육체적 현시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